Nice Game TV.자, 롤마캡 4부입니다. 원래는 4부입니다. 3부까지밖에 없지만 네. 지난주 4부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아리를 한 번 더 도전하시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리 굉장히 좋은 챔프라는 거. 아까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팀 어떤 호응이 그다가 좀 처음 하시는 거라서 네, 제가 좀 못한 게 있어요. 아리를 고르는 게 중요하죠. 효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저 위에 있는 브랜드 하려다가 살짝 참았어요. 아리 고르세요 이제. 우리 같이 됐습니다. 홀려볼까요? 됐네요. 미드 선픽. 선픽이요. 긴장되는 순간이죠. 아니요, 과연. 이거는 그냥 제가 선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딱 럭스 서포트하면 좋은데. 그러게요. 락인 한 거 아니에요? 럭스는? 아니요. 제가 락인 하면 되죠. 됐네요. 제가 이러다가 지난주에 투미드 갔나 그랬을걸요? 아, 투탑인가? 투원딜인가 막 그랬대. 아, 바꾸네요. 리신 서포트 가네요. 리신 서포트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면. 나쁘진 않은데 좋지도 않아요. 네, 사실은 뭐. 자, 아리의 평범한 템트리를 가겠습니다. 아테나의 부정한 성배, 그리고 조화의 성배까지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테나까지 가지 마시고 조화의 성배로 만화 수급하시고 마법 저항력 좀 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심연의 홀, 심연의 홀 정도. 요즘에 또 AD 챔프들이 미드에 많이 와서 남이 괜찮죠. 한타에 좋아요. 남이 말파이트 궁과 함께 딱 들어간 다음에 파고 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말파이트 궁 땅 터지면은 올라프 뛰어들어가고 아리가 홀령주 들어가면서 남이가 뒤에서 이제 궁극기로 싹. 네. 아리로 성배 아니라고요? 성배 가도 돼요. 성배 가도 돼요. 요즘에 성배라는데? 성배 심연의 월 이렇게 된다는데? 어? 미드 티모네요. 아, 미드 리신인가? 미드 리신 같죠? 미드 티모예요, 미드 티모. 탑 티모 아닐까요? 아니, 미드 티모고 탑 리신입니다. 말파이트 하면 이쪽 조합을 보면 탑에 티모가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탑 리신이고 미드 티모일 가능 확률이 AP 티모로. 근데 요즘 미드 리신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그런가요? 네, 요즘 리신이. 아, 미드 리신일 수도 있겠네, 그러면. 힘들겠네. 그러면 그냥, 청가보 시작하죠? 아니다, 봐야 돼, 또. 그런 거 없어요. 신발? 그럼요. 플라스크도 안 사고?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성배를 가지 말고, 그러면. 뭐 상황 봐서 템이야 뭐 유동적인 거니까 플라스크를 가라고 플라스크의 포션에 와드 하나 사고 가시죠. 그 다음에 탑 미드가 누구인지 보고 그 다음 템을 가지시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플라스크는 계속 이제 안 사도 되고 물약 그 다음부터는 좀 친해지세요. 플라스크하고 왜 이렇게 플라스크를 싫어하세요? 가격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근데 60분 게임이라고 치면 되게 싼 가격인데 계속 쓸 수 있으니까 만화까지 수급해주고 체력이 너무 안 차더라고. 그러니까 물약까지 같이 사서 미드 팀월 수도 있겠다. 미드 팀월 리신 팀워 다 아 리신 미드 리신 다 되죠? 네, 다 되기 때문에 다 돼요. 미드 코로 킬 수도 있어요. 원딜 팀워 다 되니까 뭐. 자, 아리. 대파리가 사실은 제일 세긴 한데, 저는 아리를 잘하는, 제가 좀 익숙해지면. 아리는 한타 때, 그러니까 막 들어가고 할 게, 누를 게 많아서,
대파를 쓰는 게 좀. 근데 대파는 원래 처음에 그냥 쓰고 보는 거라. 그렇죠. 예, 쓰고 보는 거라서 대파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제가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까먹어서. 예. 그냥 저도 사실은 대파를 잘 안 써요. 알이 흡총?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템은 자기 유동적으로 가는 건데 상황 봐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흡총도 가긴 갑니다. 예. 아리는 리치베인의 내셔야 이빨이지. 예, 많이 하시고요. 자, 아리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네. 첫 번째도 처음 하셨는데 재능이 보였거든요. 게다가 미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또 기본적인 그런 게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로밍에 치중하는 비밀 얘기해 줄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플라스크. 플라스크 하나에 물약 사시고 와드를 하나? 하나 정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사고 나머지 물약으로 때우시고 다 사서 오포션 사도 되고 만화 물약 하나 사.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초반이 좀 넉넉해졌죠.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반에 돈을 그냥 라인에 오랫동안 버티지 않으면 이거 의미가 좀 별로 없어서. 아, 누가 지금 채팅창에 아 진심 뭐 하냐? 아니 처음 하냐? 두 번째 하십니다. 예. 아까 처음 하셨고요. 네. 오늘 두 번째 하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답답한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매니언 생성까지 30초. 모든 1부부터 4부까지 다 답답해요. 자. 아유, 말파주 위험한 행위를. 저는 이렇게 템 하나도 안 사고 바리님 별풍선 100개. 바리님 10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추천을 주셨네요. NLB 탓에 추천을 땡겨야 되는데 NLB가 좀 약간 오피셜한 방송이기 때문에 추천 국어를 못해서. 해도 될 것 같은 분위기도 해요. 미니언들이 상성돼요. 다이아리그부터는 정말 오피셜하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테온 얘기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어머나? 아! 키키키! 죄송합니다. 다바까지 빨리 바꾸셔야 돼요. 아이템 하실 거예요?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거. 네. 스마트 사거리. 이따가. 추가 옵션. 한골로. 미드리신 왔네요. 미드리신이네요. 이따 그럼 700값이라도 하나 가시는 게. 나 보고 상황 보고. 아, 이걸 맞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진짜 아파요. 근데 리신도 좀. 구미가 당기는. 평타 견제 그렇네요. 리신한테 평타 견제 좋네요 지금. 아리가 워낙 그 평타 모션이 좋아서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리신도 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리신이 1렙부터 저러면 손해인데. 리신 이상하네요. 류신 이상해요. 아, 제가 저만을 먼저 쓰려고 했는데. 실수하셨네. 미드 류신. 아, 힐을 안 당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게 네. 없네요. 너무 쉽게 당하셨네요. 그러네요. 괜찮습니다. 네. 어? 류신 집에 가서 이제 커버 온 거죠? 대신 템사로 허브를 먹었으니까 밀어주네요. 도란검 아니면 롱소드 하나 갖고 오겠네요. 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한 번. 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CS 먹으면서 비밀 얘기해줄래요? 플라스크는 뭐 꾸준히 계속 먹어주는 것도 너무 쏟아. 아마 야마르 몽둥이를 가겠죠.
진짜 아까보다 더 못 드시는데요? 그러게요. 아까 잘 드시다가 아까도 잘 먹더니 아, 리신 신경 쓰이니까 더 못 먹네. 예. 아까보다 훨씬 못 먹네요. 아까는 하나도 안 넣어주고 다 먹더니 어렵죠? 아까는 잘 드셨는데. 자 좋아요 지금 매우 매우 아... 저만 뺐어요. 아 저만 뺐어요. 괜찮습니다. 저만 뺐기 때문에 도와주셔야죠. 그렇죠? 적당히. 어 스트레스 왜 이렇게 먹지? 아 아깝다. 묻었어요. 온다 얘 온다. 안 오나요? 아이씨. 마음대로 아까보다 더 못하네요. 네 희한하네요. 괜찮습니다. 컨디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보다 못해도 이길 수 있어요. 아까보다 잘한다고 꼭 잘했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팀원들이 어떤 호응과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파이트가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다행히 뭐 올라프가 가서 이제 잡겠지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잡았어요, 잡았어요, 됐어요. 어. 더블유 키고 키우시고. 잘 못 믿는 거예요? 오. 아군이 당했어요. W 선마 안 좋네요 분위기도. W 선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니십니다. 아니면 굳이 Q로 지금 뭐 붙으면 Q로 솔직히 지금 자 히트하기 히트를 잘 못하셔요. W 자동으로 나가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장난은 끝났어. 어 CS를 너무 먹는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지금. 네. 마나도 없고 CS도 못 먹고. 플라스크 다 드셨어요? 네 플라스크 진작에 다 먹었어. 그럼 물약 드세요. 물약 먹고 있어 지금. 이렇게. 아니 더 계속 드세요. 계속 버티면 버티면 6렙부터 시작이에요. 네 됐습니다. 이제 당기셔서 밀지 마시고 거기 그냥 계속 드세요. 무서워 제가. 걔가 Q로 와도 어차피 타워 다이브니까 거기 있으면 형이 타워 다이브가 되는 거라서 제가 쉽사리 못 와요. 그리고 이제 6렙이 돼서 훈련 지추가 되거든요. 쫄지 마세요 이거 못 들어와요. 네, 못 들립니다. W 쓰시면 막 들고 나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죠 이렇게 자식, 이런 줄 알았어 자식 까불기는 이 자식 나대다가 내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이 새끼 저거. 어쩐지 나대더라. 까불기는 자식이. 이거 따라가주면 되네. 매우 매우 훈련지 훈련지 쓰세요. 그냥 쓰세요 쓰세요. 하나 투 그렇죠 쓰리 매우 궁석구나 이 자식. 아 궁 뺐어요. 괜찮습니다. 이거만 밀고 집에 가시는 게 당했습니다. 어? 올라프가 올라프가 올라프 왜 그러죠? 저건 뭐시긴 궁, 궁이죠. 궁에 당했죠? 용어 밀고 빨리 집에 가시는 게. 네 집에 가세요 그냥. 의심 옵니다. 그 다음에 신발 닌자탑이라도 가시는 게. 아니 그렇게 잘하는 리신 아니거든요. 그냥 가던 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발 정도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발 갈 수 있으니까. 기계한 가면 가시게요? 그냥 기계한 가면에 대파 다시 한번 도전해. 대파로? 알겠습니다. 리신이, 그러니까 리신이 세지는 지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아리가 못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지금. 아리 잘 못한다. 나쁘지 않으세요? 아 아리 리신이? 아 그래서 지금 오바를 합니다. 근데 방금 전 그 어떤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아 아리는 다이브는 아니구나. 어쨌든. 네. 리신이 사실 이게 무섭죠. 아휴. 리신이 라인을 비웠을 때 어디라도 갱을 갈 수 있다는 점. 차차 드세요. 아니, 막타만 뚝뚝. 없을 때 라인을 좀 밀어놓.
아니, 아 막타 왜 이렇게 먹지? 지금 밀면, 아! 아, 라인을 밀면 안 돼요. 라인을 밀면 안 돼요. 계속 당겨야 돼요. 나중에 형 나 아예 라인 디나이 당한다니까 미드에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요 지금. 아, 그렇죠. 다행이네요 미드미가 외쳐서. 저 안 외쳤으면 그렇지, 뭐라고 미안. 한마디 하려 그러다가 채팅창 보고 아 외쳤구나. 아, 그런 느낌이죠 지금. 아 시스 왜 이러죠? 속 터지네요. 보시는 분들도 속 터지겠지만 제 속은 더. 좀 조금만 형 반박자 빨리. 그렇죠. 반박자 빨리. 자 이제 밀어놓고 로밍이죠. 궁 대고 형 점화 돼요. 점화 돼요 형. 아 위로 이렇게 돌아서 가시지. 상관없겠다. 제치어로 취하는 것만으로도. 네. 가신 쪽을 보세요. 가신 쪽을. 저는 쟤네 무빙이 어떤가. 안에 어, 있네. 있어요. 빠져야 돼. 형. 지자리 가세요. 네. 미신 탑. 미신 아예 미드를 비워버리네요. 이럴 때는 미드 그냥 밀면 빨리 밀어야 돼 그냥. 네, 큐큐큐큐큐. 어차피 저 말파이트 가졌으니까 WQ 계속 쓰세요 그냥.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보셨는데? 아 랭가가 안 갔네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그렇죠. 리신 잡혔어요. 이거 미드 쭉쭉 미시고 로밍 못 가게 포탑을 밀어버리세요. 좋습니다. 네 미드 계속 클릭하시고 어차피 랭가 궁 없고 훌륭질 수 있기 때문에. 야 그레이브즈가 정글로 클라스 차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네요. 바텀 듀오가 정글로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프가 좀 못하긴 못했기 때문에. 못해도 당연히 이건 정글로 차이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개마서 죽은 거거든요. 와드를 안 박은 거죠 그냥. 만화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구미가 당기네요. 하여튼 라인 많이 밀어놨으니까 집에 갈 수 있는 시간 벌었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형 가면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대파 가죠. 대파 바로? 네. 일로 가는 거죠. 와드를 한 두 개만 더. 물약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군이 지금 만화가 부족하지. 바텀은 이거는 무슨 클라스 차이가 아니라 그냥 바텀이 못하네. 클라스 차이는 무슨... 서로 싸웁니다 이제. 바텀끼리 싸워요. 아까는 한마음 한뜻으로 정글을 욕하다가 이제 바텀끼리 욕합니다. 탈진이나 전멸을 헷갈렸다. 탈진이랑 전멸을 헷갈렸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도와줘. 위에 도와줘. 위에 빨리 보고 가야 돼. 리신 때문에 가야 돼. 궁 쓰고 아군이 당했어. 충전하고 훈련 질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네. 남일이 처음 하나 보다. 네, 그런가 보다. 남일이 처음 하네요. 남일이 되게 수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털에 밀 수 있겠네. 네, 그냥 믿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바텀 도와줘도 좋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이라. 아 밀었다 이거 밀었다. 올라프가 못하긴 못하네요. 네, 올라프도 못하긴 하는데 바텀이 있는데 올라프를 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집 가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신발부터 가시는 게 마관신 갈 수 있고요. 지금 뭐 자 올라프는 렉도 걸리고요. 네, 역시 좋아요. 두 번째 하신 정도 이 정도면은 저 솔직히 아리 연습했거든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 진짜로 저는 미드를 그냥 못해요. 난 그냥 미드 체질 아니에요. 서퍼 체질이라니까. 아니 그 아니 그리고 아기 진짜로 아니 그러지 마세요. 서퍼를 너무 잘하는데 아니 어? 아까는 팀원들이 너무 잘했고 예. 진짜 재미 좀 볼까? 좋습니다. 리신이 아예 자리를 비웠어요. 그렇죠. 지금 그냥 미드미아가 아니라 그냥 리신이 없다. 포탑을 어차피 밀었기 때문에 로밍을 가지고 이럴 때 형 돌아서 로밍 위로 돌아서 로밍 한번 가주세요. 어차피 밑
이집트 밀었으니까 리신 이미 그렇죠. 돌아서 선거리 와드 아마 없을 것으로. 올라프 먹어. 올라프 야 이거 야 형 빙 찍어 올라프도 와요. 이거 빙 찍어. 그렇죠. 매우 와 잘 맞다 매우. 아 잡았다 한 번 더 전면 진출. 그렇죠. 아이사 용 용에 빙 찍으세요. 용 그렇지 용 없는 거 아니야? 오 좋다. 좋습니다. 좋아요. 나미도 너무 좋았고 올라프가 딱 불러먹고 내려온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미드 더미 이거 미드 계속 미세요 그냥 씨. 리신이 뭐 계속 자리를 비우니까 리신 아 올 생각 못하게. 아쉽네요. 오. 아니 너 안돼 저렇게 먹으러 갔다가 요거만 딱 밀고 지금 한번 가시는 게 전형적인 예, 딸피의 유혹이죠. 예. 자기 바로 냉간은 궁으로 또 빠져나갈 수가 있어서 다음 템은 대파. 네, 대파 갑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탑은 뭐 밀리긴 했지만 마리파이터로 많이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킬차도 2킬밖에 안 나요. 저 지금 리신이 그렇게 지금 활약한 게 아니라서 어 4킬 했네. 리신. 근데 실수 60이 70 나 차이 안 나네요. 잘하네요 리신이. 그러니까 로밍만 다녔어요. 로밍 다녔는데 나는 로밍 많이 안 다녔는데 CS가 이따이라서 초반에 좀 꼬여서 그래서 진짜 괜찮습니다. 오 이거 한 방 나오는데요. 아 훈련 지출 없네. 아... 3초 2초 아 그냥 가시지. 따라갔으면 잡았는데 좀 아쉽네요 이거는. 오 잠깐만요 형님 매우 3초 2초 1초 가세요. 야 남자의 싸움 그렇지 잡았어.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W를 또 못 샀네요. 괜찮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리신한테 키를 줘서 리신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어쨌든 팀원은 따고 줬나? 빠졌기 때문에. 아 매혹을 리신이 맞았나요? 아 말파이트 커버 좋고요. 꽁 이건 말파이트가 좀 오버했네. 아니 근데 리신이 너무 약한데요? 어차피 리신은 방어가 있어서 잡긴 힘들고 약하긴 약하죠. 아무튼 아래에 대해서 좀 계속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자 이제 보트 한번 다시 가져올 수 있고요. 차라리 이렇게 일로 가세요. 일로 직선갱으로 30초에 궁도 어차피 궁 없으면 좀 그렇거든요. 올라프도 와주네. 올라프 와주니까 지금 딱 하면 되겠네. 20초 나미가 딱 물방울 한번 띄우면 어 랭가 조금 붙어시고 있습니다. 전멸 있습니다, 형. 잡고 잡았다. 그렇지. 다이브. 두 다이브. 다이브. 그렇죠. 예. 바텀 밀고. 그 부신 났죠. 이거 2차 포탑까지 밀 수 리신 왔는데 이제 밀 수 있어요 이거. 못 와요. 훈련 줄 수 있어요, 형. 그렇죠. 매우 한 방에 죽습니다, 이거. 아, 형 빠져야죠. 못하네요. 진짜 답답하네요. 여러분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못 밀겠네요. 빠지세요 그냥 집에 가세요. 와 잡았다 그렇지. 어서 들이밀어. 미신 내가 깜찍 때부터 알아봤다. 집에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어서 들이밀어 이 개시기. 예, 쟤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집에 가세요 형은. 바다나 깔아주고요. 영업 해도 와닿는 깔아주고 이제 쓸데없이 큰 지팡이.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근데 대파를 쓸 수 있을지 그거는 의문이에요. 저도 여러분 저 스킬 하나 썼는데 지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나? 이렇게 쓰면 되나?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대파를 쓸 수 있을 것이냐. 대파를 잘 쓰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번 판. 마음대로 하세요. 자
아니 플러스가 그거 다 썼어요. 다 썼어요. 다 쓴 거고 미드 한번 탑 탑 한번 가야겠는데요. 저 티모가 저 아, 컵 안 가나 애들? 간다 말파이트가 갔네요. 네, 미드 가시면 되겠네. 잡아도 되겠다. 아래쪽 돌아서 안에 거, 이거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다 버섯. 말파이트 쿵. 그렇지 매우 그렇지 좋습니다. 말파이트 판단 좋아요. 미드 가셔야 돼요 형. 미드. 아 일단 저 나 버섯 밟는 거 너무 싫은데. 아 그 가셔야 돼요. 그래도 미드 밀린다니까요. 아 밟는 거 너무 싫어요. 부시 쪽으로 가지 마세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아니 아니요 부시에만 있을 거야. 분명히 부시에만 있어요. 딱 보면 그렇죠. 1차 포탑은 주고 2차를 맞고 됐죠? 바텀이 어차피 압박하고 있으니까 이거 밀고. 아 지금 바텀 쪽에 애들 다 간 것 같은데. 3명 그렇죠? 블루 먹어야 되거든요. 블루 드세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알아서 잘 해주죠? 됐어요 이제. 어, 아 그거 물렸네. 빨리 빨리 이제 바텀 가져야 되나? 알아서 하겠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주시는 게. 아니 이거 이제는 늦었죠. 어차피 여기서 이거 먹으러 뭐, 먹으려고 마음 먹은 순간 늦었죠. 저 리신 한번 잡아볼까요? 시한테. 마음대로 하세요. 방금 썼어요. 나이스! 플라스 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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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다 먹었나 봐. 아 빨고 들어가지. 아 플라스가 없었다고. 아 대파 대파 빨 대파. 아 대파 나오잖아 이제. 아, 대파 나오네요. 대파 있었으면 이겼는데 그냥 이긴 건데 이거. 아 처치했습니다. 아. 말파이트가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아 이때 있었나 게임만 계속 눌렀는데. 좋았어요 좋았어요. 와드 사시고 빨리. 여러분들이 못 믿겠지만 전 1번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W를 들어갈 때 쓰고 들어가세요 그냥. 그럼 가서 알아서 맞아요 얘가. 가시면 됩니다 이제. 말파이트가 잘 컸어요 지금. 아, 지금 체력 꽉 차서 안 써지는 거구나. 지금 안 써지죠 당연히. 학살 중입니다. 좋아요. 말파이트가 지금 좋아 잘 컸어요. 말파이트 한 방이 지금 무섭습니다. 한타에서 이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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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한 방 리신 너 8 7 9 있어 쿵 6 4 3 2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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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하지 마요. 아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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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췄습니다 하나도. 예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지세요. 아하 예 아무도 못 맞추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외국이라도 두 번 쓰고 들어가지. 어쨌든 대파를 썼다라는 거. 자 이제 대파에 대해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와요 뭐가. 대파를 이제 까먹지 않는다는 거죠. 대파부터 쓰고 W 키고 궁 쓰고 Q 아래 가면 봐주세요 이거. 냉각 크면 무서운데. 내용만 쓰고 좀 빠지세요 그냥. 아 그냥 빠지세요. 오직 가지마 가지마 미드. 갔어야 되나? 형도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어? 못 없네. Q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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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면서 Q. 형도 Q 못해 못해. 오면 죽어요. 저 궁이 없어서. 그레이브즈가 지금 그레이브가 좀 이상하긴 해 상태가. 네. 탑 미는 거 좋다 이럴 때. 놈들은 내 차지야. 깔끔하고요. 용문다. 형 그냥 탑 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거리가 멀어서. 네, 그냥 탑을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뭘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무리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수영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를 잡았어요. 코르키 잡았어요. 형이 탑 계속 밀면 될 것 같네.
있네요. 네, 계속 믿어요, 계속. 계속 믿으면 될 것 같아요. 네. 혼란질주 있어도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죠. 1대1에서는 뭐 절대 잡힌 게 없으니까. 저기 학살 중입니다. 그냥 가세요, 계속 그냥. 제압되었습니다. 그래도 랭가 또 잡았고요. 탑도 압박을 받아야 애들이 저런 걸 못 하거든요. 플라스 다 드신 거죠? 어디서 자꾸 주세요? 응? 나이밖에 안 밀었는데 자꾸 어디서 드세요? 플라스크를? 만원 모자라가지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밀겠다. 빠지시고. 응. 됐어요? 됐습니다. 다음 템은? 좋냐? 좋냐? 좋냐도 괜찮은데? 대파 쓰기도 힘든데 좋냐? 아니 그냥 라바돈의 죽음 모자 그게 좋겠네요. 애들 옵니다. 이거 한번 낚아주세요. 안 돼, 지금. 체력 마음도 없어도 안 돼, 이거. 아니, 다 오잖아. 이거 전멸 있어, 형. 전멸 있어. 이게 충분히 되죠. 왜 안 돼요, 이게. 아, 형. 어이구? 전멸 쓰셔야 돼요. 큐 맞으시면. 그렇죠. 아, 좋았어요. 연기 좋았어요. 살 딸려. 집에 가요, 그냥. 아니 빨리 집에 가요. 체육. 집에 가라고 내가 했어. 나 이게 그래도 그렇게 잡아줘. 이거 잡으면 이득이야. 이득. 저를 버리고 이득입니다 이거. 하나 더 가세요 그냥 그거. 남자답게. 뭔지 모르지만 이득인 것 같아요. 네, 이득 맞아요. 네. 23기 대 21기이기 때문에 팽팽합니다. 그거가 자꾸 남이랑 싸웠나? 남이 저러다 죽죠? 16레벨인데 티모가 어쨌든 여러분 제가 지금 두 번째 아리라는 거를 감안한다면 오버댄스도 안 했어요 지금. 아리가 진짜 6킬이에요? 네 괜찮은 챔피언이네요. 제가 물론 캐리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캐리할 수도 있어요. 랭가가 좀 잘 커요. 랭가? 아니 못 컸어. 빨리 도망가. 도끼 던지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랭가 키우네요. 존냐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론. 아 와드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미드 그냥 드세요. 저 밀리니까. 저 미드 먹으러 가기도 무섭다. 아, 괜찮아 훈련 줄 수 있어서. 네, 밀어주네. 그부 그렇게 센가 보다.